발랭 전선이 남하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에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평양 대동강이 꽁꽁 얼어붙어 주민들이 얼음 낚시를 할 정도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드넓게 펼쳐진 대동강이 온통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강태공들은 얼음 낚시에 빠졌습니다. 평양 시내 야외 빙상장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전국에 몰아친 한파의 기세는 북한에도 미쳤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시작된 맹추위에 19일 아침 백두산 인근의 양강도 삼지연이 영하 27.8도로 올해 들어 최저 기온을 나타냈고, 평양도 영하 16.9도를 기록하는 등 북한 전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도나 더 내려간 것입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3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이제 어제나 오늘보다 좀더 추운 이 강추위 현상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25일 다음 주에 들어가면서는 기온이 점차적으로 날씨가 좀 기온이 얼어가면서 남씨가 풀리는 걸로. 기상청은 한반도를 덮친 최강 한파로 북한 지방도 이번 주까지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